안녕하세요. 발라라입니다. 발라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서 그림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컬러링북 수채화 채색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샘플 그림과 다르게 물 마른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는데 재료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스케일 때문인지 왜 이런 자국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어요.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채화를 색칠할 때 물자국이 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그림을 이젤 등에 세워서 그릴 경우 중력 때문에 붓질이 끝나는 부분에 물이 고여 그대로 말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. 질문자분께서는 제가 볼 때 이젤에서 그리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붓에 물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합니다. 질문자분 그림을 보면 물이 적어 보이지는 않지만 진한 부분 표현하신 곳을 보면 물 조절 자체는 무리 없이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도 아주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. 바로 종이 재질의 특성 때문입니다. 질문 주신 컬러링북은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채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이 컬러링북의 종이는 코튼이 섞이지 않은 인쇄용지로 표면에 요철이 많고 만졌을 때 약간의 기름기가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인데요. 코튼이 함유되지 않은 종이일수록 물의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수채화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제한됩니다. 지금 이 종이 역시 물의 흡수가 어려운 종이이기 때문에 물이 종이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요철이 있는 종이 질감 때문에 한 곳에 물이 고여 그대로 말라버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. 자, 제가 채색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.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특징과 거의 일치하게 저도 물이 한쪽에 고인 채로 색칠이 완성되었습니다. 컬러링북을 만들 때는 대부분 좋은 종이에 그리지만 그 그림을 스캔받아 다른 종이에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게 되는데요. 인쇄를 할 때는 무작정 최고급 수채화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에 민감한 수채화 컬러링북의 경우에는 이번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현상들을 접하곤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질문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스케치를 고급 수채화 종이에 카피해서 색칠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컬러링북 매니아분들은 이미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붓과 물감, 페이퍼 타월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. 이는 물 고임 현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평소에 사용하시던 대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페이퍼 타월도 일반 두루마리 휴지에 비해 먼지가 적기 때문에 많은 작가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겁니다.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였고요. 별나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. 그림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